자, 이제 지창욱 씨 문제 이미 편하게 그냥 내주시면 돼요. 다 맞췄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섯 문제에서 더 맞추면은 이 예매권 더 이렇게 마련되지 않습니까? 어,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또 조우진 씨가 ATM기 또 갔다 와야 되겠네. 자, 열 분에게 이미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편하게 지창욱 씨 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창욱은 저녁 이후 첫 공식 행사로 팬미팅을 열어 팬들과 만났다. 이때 팬미팅을 찾아준 모든 팬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었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아, 궁금해. 모든 팬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한 분 한 분씩? 네. 그날 오신 모든 팬들에게. 아, 통 큰 선물을 하셨네요. 자, 주관식인가요? 주관식입니다. 예? 네? 이거 한 두 번씩 기회를 주나요? 한, 한 번입니다. 한 번 다 미션 달성했기 때문에 힌트 한 번 주세요. 힌트는 몸에 그러니까 액세서리입니다. 아,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 어, 지금 너무 많이 댓글에 답이 올라오고. 재밌는 댓글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댓글에는 지금 답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아. 다 알고 계시는군요. 뭘까요? 성규. 팔찌. 어? 맞나? 정답입니다. 오. 와. 대박.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팬분들을 사랑하는 지창욱 씨의 마음이 손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그 마음으로 자기가 팬분들의 팔목을 따스한 손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느껴지게끔 이렇게 그리고 늘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팔찌라는 거는 같이 이렇게 차고 있으면 저도 사실은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은 팬분들한테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뭔가 예, 서로 결속력도 생기고 정도 나누게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따뜻한 선물이었어요. 아,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주시죠. 지창욱은 뛰어난 가창력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가요? 다음 지창욱이 OST를 부르지 않은 드라마는? 자, 1번 무사백동수, 2번 기왕우, 3번 힐러, 4번 수상한 파트너, 5번 우설아 동해야. 자, 객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저 왠지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아? 부르지 않은 인 거죠. 아는 거. 나머진 다 부른 거예요. 노래를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옆에서 목격도 했어요. 부르는 거를 봤는데 정말 잘하시. 뮤지컬도 정말 멋지게 하시고.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성규. 5번 우설아 동해야. 네, 정답입니다. 아, 맞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우설아 동해야가 1일 연속극이에요. 네, 맞아요. 1일 연속극에서 배우가 OST를 부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아, 좋은 점. 아침 드라마에 배우가 아, OST 부르는 거 전 못 들어봤습니다. 아, 네. 지금, 아니, 지창욱 씨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바로 주시죠. 학창 시절 공부도 열심히 했던 지창욱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이 과목에서 1등 석차를 받기도 했다. 어떤 과목일까요? 1등 석차. 해인. 국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왠지 폭탄이랑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등 석차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 과목을 1등 한 거지. 이 과목에서 1등. 1등 한 거지. 이 과목. 성규. 체육. 아, 내가 폭탄이랑 관련이 있다고. 아, 폭탄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폭탄이랑 관련 있는 체육? 뭐가 있죠? 체육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자, 지창욱 씨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화학입니다. 화학을 1등을 하셨어요? 뭐 한 번 정도 해봤나 봐요. 운 좋게. 네. 너무 겸손하다. 마치 남의 일처럼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전 문과라서요. 네. 저도 문과예요.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옛날 사람 얘기. 바다에 누워 뭐 문과. 이따가 마지막에 엔딩 할 때 워킹 할 때 한번 누워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여섯 문제, 일곱 문제, 아홉 문제 중에 여덟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것도 저기 예매권 좀 추가하면 안 되나요? 예능이요? 예매권 좀 추가하면 안 되나요? 지금 근데 너무 멋져요. 우리 조우진 씨가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더 해주시고 추가 10장 더 갈까요? 10장 더 어떠세요?
자 지금 문단을 어디 보시는 겁니까? 누가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 자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조우진 씨가 쏩니까? 제가 쏘겠습니다. 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M기 좀 갔다 올게요. 네. 네.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미션 성공했어요. 네. 10장 갑니다. 네. 두 번째 미션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10장을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시크릿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크릿 미션까지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저희가 오늘 여기 안전하게 우린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과연 시크릿 미션 뭐였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창욱 배우가 눈치를 채면 실패거든요. 네. 지창욱 배우 알겠어요? 뭐예요? 시크릿 두 분의 시크릿. 저기 제인 씨하고 나이가 네. 시크릿 미션을 뭘 받았는데 남들한테 티내지 않고 여기 같이 출연해 있는 사람들 뭐 보시는 분들이 티내지 않고 그들에게 티내지 않고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만약에 두 분 다 성공을 했으면 예매권 50장을 더 쏘는 거고요. 추가되는 거죠? 예, 추가. 그리고 한 분만 성공을 했으면 예매권 20장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네. 지금 어마어마해요. 난리 났어요. 지창욱 배우 혹시 뭐가 티가 나거나 의심스러웠던 동작 있나요? 저요. 설마 이거? 아닌가? 뭐지? 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시크릿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요? 하트? 손하트? 손하트 하기? 자, 손하트 지금 과연 손하트 하기가 미션으로 있었는지 지금 조우진 배우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뭐야 맞아요? 노래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네. 과연 조우진 배우 뭡니까? 손하트인데 일어나서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리신 거고요. 그냥 손하트가 아니라 일어나서 하기. 그래서 아까 2m 10cm 되셨던. 네, 2m 10. 네. 성공입니다. 네. 제인 씨 뭐였습니까? 저는 영화 속 대사 말하기. 오 진짜? 네 했어요. 말한 적이 있나요? 아까 미션 나오면서 그 고르는 예고편 할 때. 응. 그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랑 차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를 했습니다. 했어요. 와, 했어요. 맞아. 소름 돋았어. 그 대사가 시크릿 미션이에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시크릿 미션 두 분 다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50장 추가가 되면서 지창욱 배우 두 분이 시크릿 미션을 성공을 하면 지창욱 배우에게는 벌칙이 주어집니다. 어머. 우리한테 언제까지 협박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드립니다. 주시죠. 자, 지창욱 배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박스 받고. 네. 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머. 폭탄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 지창욱 배우가 그 안에 있는 소품들을 착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 이거요? 네. 아. 자, 지창욱 배우 많이 바빠졌죠. 지금까지 전화로 우리한테 자, 차 밑에 의자 밑에 폭탄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셨는데 쓰시고요. 이거 왠지 벌칙이 아니라. 아, 부러우세요? 네. 부러우세요? 네.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비주얼이 아니 너무 멋있는데. 네. 잠깐. 와. 심지어 잘 어울려. 잘 소화해. 심지어 너무 잘 어울려. 본인 거 같아. 네. 자, 지창욱 배우. 멋있어. 대박. 심지어 플렉스가 느껴져. 이게 모선 내리고. 네. 지창욱 배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폭탄을 중지시키려면 사행시를 해야 됩니다. 발신 제안으로. 네. 완벽하게 사행시를 외치면 해제됩니다. 네. 운 띄워드릴게요. 갑니다. 네. 발. 발. 발신 제안이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 신나죠, 여러분? 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한 번만 보러 오세요. 재밌을 겁니다. 펌펌. 해지. 한 번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즉석이에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네. 그 폭탄 조우진 씨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조우진 씨. 불안한데. 발. 진짜로요? 발. 발가락이 아프네. 발가락이 아파요. 신. 신발을 새로 사야 되나?
오, 너무 좋은 접근인데? 어떻게 제 값을 주기 좀 아까운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세일할 때 사야겠다. 뭐 반응 좀 해주세요. 박수라도 쳐주시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행시를 에세이식으로 접근하는 분은 처음 봐요. 일기 에세이식으로 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발신제야 네이버 무비토크 라이브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예. 자, 어쩐지 이제 벌써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네. 우리 조우진 씨부터 우리 지금 함께 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영화 발신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 그리고 댓글창에 열심히 하트 달아주시고 댓글 열심히 달아주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발신제안 보시면 저희가 열심히 촬영을 한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 분명히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창욱 씨 또한 저는 그 히든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창욱 씨라는 히든카드는 이렇게 뒤에서 보통 꺼내잖아요. 히든카드는 아마 심장을 뚫고 앞으로 관통하면서 튀어나오는 그런 히든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인 양의 또 매력이 또 뿜뿜 뿜어지는 그런 장면 여러분들 다 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감독님이 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함께 저희가 원팀이라는 모토로 혼을 담고서 작업을 했습니다. 신나는 영화 관람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23일 영화 발신제안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씨. 네,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이랑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저희 현장에서 느꼈던 이 에너지와 노력 그리고 제가 표현해낸 그리고 배우분들이 표현해낸 이 긴장감을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발신제 꼭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창욱 씨. 네, 요즘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 정말 시원한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발신제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호응해 주시고 기뻐해 주고 계신데 저희가 22일까지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구입해서 23일날 극장에서 만나시면 더 짜릿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발신제안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을 잔뜩 드렸잖아요. 아, 네. 미션에서 너무 기뻐요. 네. 성공을 해서 드린 선물 저희가 CJ E&M을 통해서 또 그 이벤트 관련해서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약속드린 대로 오늘 엔딩은 네. 워킹으로 그럼 이렇게 저기 역순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박경림 씨도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날레처럼. 네, 피날레. 그 저기 패션쇼. 마지막 멘트도 이렇게 걸어주면서 워킹하시면. 우리 딱 좋은데 발신제한. 네. 자, 발신제한 느낌으로 지금부터 워킹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갈까요? 지창욱 씨부터.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돌면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오케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앞쪽에 있으니까 얼굴은 앞쪽을 보면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창욱 씨, 가주시죠. 엔딩 포즈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워킹, 저기 모델 워킹으로 다들 쓰셔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발신제안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조만간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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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